워스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7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조금 간간이 많은 리퀘스트는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저한테 들어왔던 리퀘스트였어요. 구독자분들이 이 곡에 대한 저의 좀 생각을 물어보셨어요. 그것은 어떤 래퍼의 바이브와 좀 유사성을 갖고 있어서 이 래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물어보셨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조회수를 갖고 있는 래퍼가 하나 있습니다. 릴 X라는 래퍼인데 저도 간간이 들어왔어요. 간간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어떤 래퍼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릴 X의 띵크라는 곡이 지금 1100만이 넘어가는 엄청난 조회수를 가진 트랙이에요. 이 곡은 댓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밀과 비교되는 댓글의 내용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톤에 원밀의 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곡을 한번 이번 시간에 들어보고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l X의 Think를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o you want to go to the top? I'm going to go to the top. I'm going to go to the 랩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게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원밀의 랩을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래퍼가 딱 떠올랐냐면 영떡이었어요.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일부 릴웨인의 느낌도 조금 있었고요. 근데 이 래퍼 릴엑스도 일단 원밀이 먼저 이런 태국 힙합씬에 이제 이런 톤을 갖고 나왔던 래퍼긴 하니까 좀 비교되는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재능이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들어보죠. 지금 들리는 파트는 또 원밀의 느낌과는 조금 달라요. 톤과는 별개로 트랙은 되게 좋아요. 정말 좋아. 릴렉스의 띵크를 들어봤습니다. 트랙이 좋아요. 저는 딱 이 래퍼의 톤을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DMX랑 자루이 생각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두 래퍼 다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이저에. 근데 서로가 앙숙이었어요. 왜냐? 자꾸 사람들이 DMX한테는 자룰의 톤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룰한테는 DMX의 톤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서로 좀 포효하는 듯한 내지르는 스타일의 이제 랩 스타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방향성이나 색깔이 굉장히 겹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서로를 싫어하게 돼서 이제 앙숙의 관계가 갔던 예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래퍼의 랩 스타일이
부분적으로 원밀과 비슷한 바이브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좀 원밀의 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모든 스타일의 이제 원조는 영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떡은 요즘 수많은 트래퍼들의 우상과 같은 래퍼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경했던 비기와 투팡, 나스, 제이지 이런 사람들 보듯이 요즘 영 트래퍼들의 우상은 영떡입니다. 그래서 영떡의 영향을 받은 요즘 래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원밀도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태국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계 어디를 가도 영떡의 영향을 받은 래퍼들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있어요. 일단은 그런 영떡의 바이브, 음악적인 바이브, 랩 스타일의 바이브를 먼저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해서 구축한 거는 원밀이 일단은 원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 릴X가 아마 사람들은 자꾸 이제 두 사람을 거론하는 얘기들을 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고 랩 스킬을 좀 더 발전적으로 래퍼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원밀과 비슷하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음악만 들었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태국 힙합씬에서 신예들 중에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몇 명 있었거든요. CN도 있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린 아티스트가 있어요. 그 아티스트 두 명하고 지금 여기 릴X긴 합니다. 그 세 명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태국 힙합씬의 약간의 주목받는 프레시맨?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한 명 더 있다. 오지 바비 워너. 이 래퍼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 곡은 저한테는 굉장히 끝내주는 트랙이에요. 그리고 원밀과의 어떤 비교되는 그런 얘기들은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래퍼의 생각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쿠쿠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